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8차 시국촛불대회가 오늘 저녁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는 광주 금남로에서 주최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8차 집회를 갖고 금남로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에서도 시국대회가 열려 지금까지의 촛불집회 영상 상영과 시민 발언, 시가 행진이 이어졌고 여수에서는 박근혜 정권 퇴진과 새누리당 해산, 적폐 청산을 상징하는 상여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